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 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테슬라발 훈풍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4%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양 시장이 갭상승 출발했고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1.3%가량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43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등력이 더 좋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7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미국의 CPI 10월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약세에서 강보합까지 올라섰다는 점은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주도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3,80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금 38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데 대형주는 던지고 있고요. 중소형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2,20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금융투자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때문이겠죠. 테슬라가 다양한 호재로 4%가량 급등했다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와 리비안이 미국의 최대 규모의 공적 연금에서 지난 3분기 추가로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고요. 인도의 관세,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등의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선 전기차를 사용하고 난 사용 후 배터리를 직거래하거나 중개거래하는 시장 조성 방안이 언급되면서 이로 인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페라이트, 니켈, 전고체 등 2차 전지 관련 기업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무려 8%대, 그리고 에코프로가 5%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G 관련 기업들, 통신장비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이 2025년에 5G와 6G의 혼용장비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혼용장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이와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리포트의 내용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7GHz 대역 이상의 주파수를 통신 3사가 할당받게 된다면 통신 장비주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개장 직후부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루넷의 유방암 진단 솔루션이 미국 FDI의 시판전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AI 관련 기업들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뷰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 AI 관련 기업들 3에서 6%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 장세에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도 주식 콜라텍과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단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식콜라텍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상승 나오는 종목만 콕 집어드리는 네, 주식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어서 뭐 네.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종목 콕 집어드렸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상승만 나오는 네,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도 앞으로도 우리 주식콜라텍과 또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에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QR코드 스캔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방송 끝난 다음에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네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이 하율이잖아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단 시장 자체가 계속 좀 내리막길을 좀 걷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에 코프로 같은 경우가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가면서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화수목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이 지수 같은 경우가 2차전지 즉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대한 조금 악재 및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불거지면서 에코프로 중심으로서 2차전지들이 다시 한번 상승 나왔었던 월요일에 상승 나왔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지난주 화수목금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으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요. 인도에 공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세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좀 호재성이 기사가 나오면서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좀 상승 나오면서 네, 역시나 미국 나스닥 시장도 2차 전지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 나오면서 네, 조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들이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경우가 네, 공매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네, 이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장중에 7-8% 상승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상승세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런 좀 단발성 이벤트에 따라가지고 이런 좀 2차 전지 테마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온 거기 때문에요.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주린이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 또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조금만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은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오히려 보수적인 투자. 한마디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인 상황에서 네, 말 그대로 단순 이벤트로 올라간 이런 네, 조금 불나방 섹터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보수적인 투자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주요 지표 발표를 오늘 밤부터 줄지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나 혼자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어렵고 시장 방향성 예측이 어렵다 하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종종 QR코드를 띄워드리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해보시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 춤추는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메가터치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네네. 일단 이 메가터치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 들어서 뭐 메가시티 막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메가터치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메가터치 같은 경우가 일단 이 오늘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온 이유를 보니까는 테슬라 이슈로 좀 부각이 돼가지고 조금 상승 나온 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왔었던 회사가 가운데서 라이콤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라이콤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가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이 조금 전망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좀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라이콤의 주가도 같이 한번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테슬라랑 어떠한 연관성이 좀 부각돼가지고 오늘 최근에도 주가가 상승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도 네,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면서 역시나 이 메가터치라는 회사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가터치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워낙에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상승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급등 및 상승 나올 때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파도 같은 경우 하락이 좀 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 파도는 네.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파도에 대해서는 워낙에 조금 이슈가 굉장히 안 좋은 맞아요. 이슈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파도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신규 상장한 지 채 6개월도 안 되는 사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도 같은 경우가 상장할 때부터 워낙에 조금 불특정, 한마디로 조금 불순한 어떤 조직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이게 어느 정도 부풀려진 게 있다, 해계적인 부분이 좀 누락된 게 있다, 한마디로 조금 최대주주 리스크나 오너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이 좀 파도 같은 경우가 저는 오늘 안 그래도 이 파도 같은 경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이 파도 같은 경우에 조금 IPO 공모 청약할 때 참여했던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엑시트 한마디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 당시에 파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어제나 또는 그저께 투자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또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계시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파주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좀 최대주주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네, 오늘도 장중에 주가가 이렇게 낙폭을 키우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가 지금 처음 상장했을 때보다 많이 좀 주가가 낮아졌는데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네, 여러분 조금 공략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최대주주 리스크나 이런 특수관계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된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시장 참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 중심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 종목이 안 가서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방송 말미에 또 헌팅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또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헌팅 종목 시간에 매번 한 종목씩 좀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종목이었을 애니능률이 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박수부터 칠까요? 네. 3주 연속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은 뭐 지난 2주 전에 먹추리, 네. 네. 그다음 전주에 마음 AI,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애니능률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 종목으로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 나오는 거 역시나 보여드렸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애니능률이란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1월 7일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네,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네,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그날 종가로 한번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종가 대비 종가로 진입을 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고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한 주 동안에 네, 8.33%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애니능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를 브리핑해드렸을 때 네, 지금 방송 화면에서 조금 보이는 네, 이런 조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거냐? 이 회사 같은 경우,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공교육의 상징인 EBS를 대표하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EBS에서 발간한 이런 교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힌트를 많이 보여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품절주 이슈에다가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하려면은 이 공교육이 네, 정상화가 먼저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애니능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를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힌트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로 여러분들께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8.33%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지금 총선 일정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 다음으로 중요한 총선 일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정책 테마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늘 대장이요, 내일은 내가 대장이요 하면서 이렇게 조금 순환매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시장을 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테마들이 많이 순환매하는 이런 테마주 시장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옥석 가리기 매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내가 옥석 가리기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헌팅 종목 같은 경우도 애니능률에 이어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준비했으니까는 헌팅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서 또 수익의 기쁨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말미에 헌팅 종목을 또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종목명이 방송 중에 공개되진 않고요.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끝나고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전문가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화면으로 QR코드 띄워드렸는데 한번 입장하셨을까요? 지금 노란톡에서 다양한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긴가민가해서 들어오지 않은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 노란톡방에 한번 입장하시게 되잖아요. 네, 일단은 두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알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한마디로 테마주 교육 자료 같은 경우가 있어요. 네. 이 테마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설 엄포스 긴 뭐 마이크로플라즈마 뭐 김포 테마주 이렇게 테마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테마주 교육 자료 같은 경우를 제가 한 번에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마주 교육 자료 같은 경우가 그럼 어떻게 생긴 교육 자료냐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맛보기 자료 없냐 맛보기로 한번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도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요. 네, 일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테마주 교육 자료를 맛보기 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제가 국제유가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국제유가 테마주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고 이게 왜 국제유가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테마주 말고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싶어 하시는 테마주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영웅 전차남의 헌팅 종목을 통해서 수익의 기쁨도 맛보고 싶지만은 나는 내가 스스로 공부도 해가지고 한번 조금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나도 한번 전문가처럼 이런 좀 눈이 트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교육자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테마주 교육 자료 말고도요,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자료까지도 있습니다. 이 주말 브리핑 자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영웅 전차남이 여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비서가 되드리겠다는 거예요. 개인 비서가 되드려가지고 매 주말마다 한마디로 한 주간의 증시 일정 그리고 그 증시 일정 사이에서도 어떤 회사가 BW 상장하고 CB 상장하고 그리고 또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다 알려드리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뭐 회장이나 또는 사장이나 대표만 이렇게 비서를 두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많은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보면은 나도 한번 주식 투자 비서를 두고 싶은데 라는 생각 많이 들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 주식 투자 비서 한마디로 증시 일정을 알려주는 주식 비서가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 개인 비서가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내가 테마주 교육자로와 그리고
내가 조금 주식 개인 비서를 둬가지고 주말 브리핑도 매 주말마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까부터 잘 안내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단의 QR코드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서둘러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제가 매 주마다 제가 우리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네,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테마주 교육자료와 주말 브리핑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보너스 교육 자료를 하나 좀 더 준비했어요. 어떤 교육 자료? 그냥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고 네. 하단에 QR코드 통해 가지고 입장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보너스 교육 자료 준비했는데 바로 어떤 거냐? 네. 제가 요즘에 좀 꽂혀 있는 이 품절주 리스트예요. 근데 단순히 품절주 리스트가 아닙니다. 나만 알고 싶은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 저도 받고 싶어요. 그래요? 네, 제가 저도 노란톡 들어가야 되나요? 방송 끝나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깨깨요톡으로 네, 드릴게요. 나만 알고 네. 싶은 이 무상증자 가능성. 여러분도 다 아시죠? 네,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주린이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아, 내 회사는, 내가 가진 회사는 네. 무상증자 언제 할까? 내가 가진 회사는 맨날 유상증자만 하는데 나도 꿈비나 다른 회사들처럼 노을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무상증자 받고 싶은데 무상증자 가능성이 큰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싶을 겁니다. 제가 바로 어젯밤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요.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를 한 30여 개 정도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품절주 리스트 여러분들께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네, QR코드 통해 주식콜라텍과 함께하시면은 첫 번째로 이 무상증자 네, 가능성이 큰 품절주 리스트 무료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교육자료와 그리고 네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교육자료와 주말 브리핑 자료까지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뿐만 아니라요. 세 가지의 혜택이 더 있다고 합니다. 주말 브리핑 그리고 테마주 강의는 물론이고요. 품절주 리스트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은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입장 가능하시고요.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메인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를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는 건설주입니다. 네, 오늘의 섹터는 건설 섹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섹터를 왜 들고 오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시장 하면은 네. 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도 그렇겠지만은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어떤 섹터를 사고 어떤 섹터 안에 있는 어떤 종목을 사야 나한테 정말 수익의 기쁨을 줄까? 이거 많이 모르겠다야 말이에요.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아나운서님이 요즘 보시는 섹터는 어떤 건지? 아, 저요? 네네. 저는 그래도 반도체. 반도체요? 네. 그래요. 일단은 AI, 많은 사람들 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이 네.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네. 저랑 함께 방송하고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은 반도체 및 AI를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매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종목을 가져와야 되는 맞아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및 주린이 분들보다도 저는 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쵸. 분석을 저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온 섹터 같은 경우는 정책 섹터 안에서 건설 섹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픽 한마디로 초이스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뭐 크게 뭐 딱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바로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로 눈여겨보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일단 네옴시티에 일단은 주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하나 조금 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게 얼마나 되는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경제 얼마나 규모가? 될까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1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총 거두는 그 세수가 네. 630조 가까이 되거든요. 어, 네. 근데 이 네옴시티 사업은 680조예요. 80조요? 680조. 와, 이게 실제로 네. 건설뿐만 아니라 네. 수소차 그리고 문화, 네. 네, 컬처, 그다음에 게임, 한마디로 전기차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집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네옴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5,200만 국민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세금보다도 큰 사업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새 한 달 이상이나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장기화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세를 조금 보일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이슈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좀 시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게 두 가지 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는 좀 건설 섹터, 즉 네옴시티 이슈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반도체, 뭐 2차전지, 뭐 AI 섹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좀 이 시장에서 좀 빠르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는 건설 섹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조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의 지상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 직접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상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테러리스트 세력 같은 경우를 조금 어느 정도 사살을 했다, 좀 진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막바지에 좀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에 이런 화면 같은 경우를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스라엘의 군인 같은 경우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국회의사, 국회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보면 점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의 조금 하마스 이런 세력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통치 이런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하마스가 직접 또 이야기했습니다. 5일간 휴전 대가로 인질 50명 석방 용의가 네, 조금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 그런 조금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인상이 사실상 좀 종료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들어서 뭐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계속 조금 올라갈 거다 또는 뭐 인상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조금 인상을 하냐 동결을 하냐 네 계속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파월 같은 경우는 뭐 기준금리를 꿈꾸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준금리는 향후 인하되거나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 또 미국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12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는 이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시장에서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일단 건설이어서 제가 오늘 건설 섹터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된다는 점,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난인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노란톡에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코드를 통해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건설 섹터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질문 왕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기준금리, 네. 한마디로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네. 언제쯤 인하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네. 우선 내년 인하요. 네, 동결 맞아요. 말고 기준금리 동결이 아니라 인하. 아, 인하요? 내년 중순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럼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파격적으로 인하가 될까요? 아니요. 천천히 인하가 점진적으로요?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증권사 중에 하나 같은 경우가요. 네. 네, 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내년 연말쯤 돼야 공격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가 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년 말쯤 되면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내년 말일 5.5%인데 네, 내년 말쯤 되면은 네,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2.5에서 2.75% 정도 수준으로 낙폭을 키울 거다.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네요. 엄청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요.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 한마디로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도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원달러 환율도 하락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수혜받는 섹터가 뭘까요? 1번. 네. 2차 전지, 네. 2번 우리 아나운서님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네. 3번 제약바이오, 4번 건설, 5번 게임, 어떤 걸까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네. 오히려 아니죠, 좋을 수 있죠. 더 좋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이 환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우리가 네. 수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수입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건 같아요? 오늘 건설이니까 건설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맞아요. 건설입니다. 네. 네, 너무 단순했죠. 네. 아닙니다. 네. 아까 전에도 제가 네. 네, 여러분 우리 아나운서님께 넘기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됐을 때는 이 건설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되면은 제일 이 시장에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기술주도 아니고 건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건설 같은 경우가 좀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이게 환율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네. 금리가 상승하고 환율이 좀 상승 나오게 되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원자재, 한마디로 건설 원자재 같은 경우, 철강이나 HBM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요. 일단 건설사의 매출 같은 경우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같은 경우를 수입을 해야만 네, 어떻게 보면 건설을 짓는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만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이윤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조금 상승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나온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거는 건설사한테 안 좋지만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나온다, 이거는 네, 건설사한테는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건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향후 12월 달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좀 두 가지 네, 이렇게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진정세 그리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 섹터는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건설 섹터 안에서도 네옴시티 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건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 두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늘 함께 하시는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이번에는요. 오늘 헌팅 종목이 그렇다면 이 건설 섹터 안에서도 어떠한 종목인지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즘 종목 선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맞아요. 진짜 옥석 가리기 매매가 중요해요. 네,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였다냐에 따라서 하한가를 봐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하였냐에 따라서 상한가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상 제 능력을 보면은 상한가를 찾을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네. 하한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어중간한 중간. 아유,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3주 연속이나 그러니까요. 상승 나오는 종목만 찾아냈다고 하면은 네. 제가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건설 섹터 안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건설 섹터에서? 건설 섹터요? 네네. 아, 한번 그 힌트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 네네. 보면 제가 골라볼게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오늘 궁합이 많네요. 네. 네. 일단은 오늘 네. 제가 준비한 이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건설 섹터들이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뭐 현대 건설에서부터 히림, 뭐 도화 네. 엔지니어링, 한미 글로벌, 뭐 유신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좋아하시는 회사 있습니까?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 삼부토건 SY 이런 하나만 고르라 했는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무튼 도화 엔지니어링을 네. 예, 좋아하신다고 네. 했으니까는. 네. 일단 근데 아쉽게도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아닌. 삼부토건도 아닌가요? 삼부토건도 아니고요. 아, 네. 저는 이 중에서 어떻게 보니 향후, 네, 이 네옴시티 조금 대장 종목으로 앞으로 크게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을 한번 오늘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옴시티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히림, 유신, 네, 또는 한미글로벌 이렇게 세 가지의 회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이 정책에서 건설 테마이긴 하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테마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네, 꼭 필요한 네,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를 오늘 저는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투자 공략 포인트 네, 짚어드릴 건데 일단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한마디로 대한민국 하면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람코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국영기업이잖아요. 이 아람코와 장기 계약한 회사가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예요. 국내 1위도 아니고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전 세계 독점, 한마디로 점유율을 70% 정도 이상이나 가지고 있는 네, 한마디로 에어쿨러, 즉 열교환기 제조회사고요. 세 번째, 이 회사는 품절주예요, 품절주. 무상증자 가능성도 큰 품절주고요. 그리고 향후 주가가 네, 좀 상승 가능성이 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상승 가능성이 큰 품절주에 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조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네네, 아람코와 장기 계약을 체결한 회사인데요.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뭐 공랭식 열교환기 그리고 네, 배열하수 보일러 복수기, 환경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님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열교환기랑 배열하수 보일러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데요. 98%. 98%요? 네, 98%요. 이 회사는 열교환기 사업으로만요. 98%의 네.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회사는 한 가지에 굉장히 충실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거 보면 끝나죠. 이 회사의 조금 자회사, 계열사 중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가 S&T 걸프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S&T 걸프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람코의 관계자와 직접 MOU를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가 뭐 10년, 20년 전 사진도 아니라 바로 작년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실제 매출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실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S&T 걸프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국영기업인 아람코와 MOU 체결을 통해서 발생시킨 매출만 하더라도 이 회사 매출액 대비해서 8% 가까이 되는 매출액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실제 매출을 발생한 회사, 매출을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일 먼저 발생시킨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랭식 열교환기, 에어쿨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에어쿨러와 그리고 하수 보일러, 그리고 복수기 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공랭식 열교환기로만 하더라도 이 회사 매출의 98%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배열 회수 보일러만 23-24%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회사와 다르게요. 다른 코스피 코스닥 상장 회사는 갑자기 뭐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하다가도 갑자기 코인 거래소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낙폭을 키우지 않나? 아니면 코인 사업을 하다가도 갑자기 계열사 하나를 인수해서 네, 제약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나? 해서 또 주가가 상승 나왔다가 낙폭을 키우지 않나? 굉장히 조금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네,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좀 사업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낙폭을 키우고 있잖아요. 우린 이런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를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어발식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쪼개기 상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낙폭을 키웠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과 다르게 한 가지 사업만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결국에는 글로벌 1위 업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뉴스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2년 사우디에 S&T 걸프를 설립해가지고 아람코가 발주하는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기사 한 줄로 이미 끝난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이슈로 인해서 삼부토건, 한미글로벌, 유신 같은 경우만 시장에서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이 회사는 네옴시티 조금 이 사업 경제사절단 참여로 이 회사의 관계자 같은 경우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에 방문할 때 같이 동반 참여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이틀 사이에 60% 가까이나 상승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기사 한 줄로 그렇게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빈살만 왕세자와 아람코 사장, 사우디 전력청 등 고위 관계자가 대거 참여할 만큼 현지 관심이 높았고 S&T 걸프는 생산 능력이 두 배로 대폭 증가, 공랭식 에어쿨러 제품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한마디로 중동 지역에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에어쿨러, 열 교환기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네,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제가 지금 있는 방송국이든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네, 뭐 건물이든 어느 한 건물이든 간에요. 열 교환기가 없으면은 환기 자체가 안 되잖아요.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 생기고 결국에는 집이 기능을 못 합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에어쿨러인데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이게 필수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1위 업체를 다지고 있는 회사가 S&T 걸프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이 S&T 걸프를 자회사로 네,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글로벌 1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십시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네, 글로벌 공랭식 열교환기 업체로는 이 회사 말고도 뭐 독일 회사도 있고 미국 회사도 있지만은 국내와 사우디에서는 이 회사가 유일합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 독일 회사 같은 경우가 사우디에 진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일하게 열교환기 에어쿨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은 약 70%로 타사에 비해서 1위라는 뉴스 기사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1위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두 번째 매수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면서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한 네, 좀 힌트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품절주에 대한 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듣고 어떠한 종목인지 눈치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명을 언급해 하셔도 좋습니다.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 한번 스캔해 보시고 입장하시면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다양한 소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품절주에 대한 힌트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아나운서님, 근데 네. 이게 못 맞추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은 제가 네. 계속 S&T 걸프, 네, 네. S&T 계속 얘기해서 이제 맞추시는 분이 좀 많지 않았을까요? 지금 엄청난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렇죠. 아, 근데 이미 네.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네. S&T 걸프, 이 회사의 자회사는 S&T 걸프다 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조금 자책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거를 네. 가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도 맞추셨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품절주에 속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란 걸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인 브리핑을 해서 말씀드릴 건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일단은 최대주주 지분만 하더라도 약 7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약 최대 주주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70%라는 것은 이 회사의 주식 유통, 한마디로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조금 유통되어 있는 주식 수만 하더라도 30%보다도 안 된다는 거예요. 28%.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가 주린이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유통 주식 수는 2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품절주, 한마디로 최대주주 지분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보통은 변동성 장세에서 네, 조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크게 낙폭을 키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시장이 상승장이나 폭등장에 왔을 때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조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박스권에서 흘러가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조금 단점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시장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쯤 돼야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 얘기했고 많은 경제 전문가도 내년 연말쯤 돼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거 누구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길 가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시장의 변동성 장세가 내년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네, 품절주나 네, 이런 조금 최대주주 리스크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주가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네옴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년 총 예산보다도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총 예산보다도 더 큰 사업이에요. 680조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네옴시티 이 사업에 이미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이 이미 진출을 해가지고 매출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삼부토건 한미글로벌 히림보다도 저는 더 크게 상승의 폭이 보여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무상증자 가능성이 큰 이유는요. 유통 주식수가 30%도 안 됩니다.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인 무상증자 정책을 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 무상증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수를 확대시킨다, 유통을 확대시킨다고 하면은요 앞으로 거래가 많이 많아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향후 네,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에 네,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 나올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나도 무상증자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나도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이 헌팅 종목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람코 네, 국영기업인 아람코와 장기 계약을 맺은 회사고요. 글로벌 1위의 에어쿨러 제조회사고 이 회사는 품절주고 네, 이렇게 네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회사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직접 짚어드린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오늘 여러분들께서 종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종가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3만원 네,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000원 제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 투자해가지고 한번 수익의 기쁨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머큐리, 마음 AI, 애니 능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를 통해서 4주 연속이나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찬함님과 함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 4주 연속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영웅 전찬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문자를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